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키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안 그래도 악재가 많은데 중국의 봉쇄 소식이 오늘 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1% 하락으로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나 매수 버튼을 잠궈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동은 별로입니다. 개인 3,800억 매수, 외국인 2,800억 매도, 기관의 1,000억 매도의 연기금은 포함입니다. 다음으로 11시 기준 연기금 매수 해보자면 LG에너지솔루션, 하나금융지주, LG전자, 삼성SDI, LG노텍, KT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5% 하락으로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700억이나 있고 상승 종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은 비가 내립니다. 환율은 1243.9원으로 외국인이 탈출하니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 또 외국인이 탈출하는 악순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WTI는 대폭 하락합니다. 103.01달러, 어제는 장중에 100달러를 깨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봉쇄 때문에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2% 하락한 나스닥, 오늘은 보합권. 코스피 선물은 나쁩니다. 외국인이 3천억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빅스는 또다시 살짝 올라갑니다. 31.86. 아직까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바뀔 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미쳤습니다. 2.151까지 바로 급등하는 모습. 그로 인해 기술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금융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 그리고 중국 봉쇄 우려에 기술주가 급락하고 백신 금융주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이 하락 중이며 그 와중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카카오뱅크, KB금융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한 섹터는 탈모 관련주, 여행 관련주, 은행 관련주, 그리고 약한 섹터는 해운 관련주, 조선 관련주, 철강 관련주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시 기준 외국인 매수 해보자면 코덱스 200, 네이버, 카카오뱅크, 타이거 200, SD바이오센서, 기아, LG전자, LG노텍, 대한항공, 고려아연을 매수합니다. 빠이요!